2017년도 추석날 보름달이 뜨지 않고 이틀 있다가 떴습니다. 2018년도 추석날 보름달이 뜨지 않고 하루 지나서 떴습니다. 그것은 천문연초에 답이 딱 쓰여져 있어요. 불길한 징조입니다. 대단히 불길한 징조예요. 그런 자연현상이 지금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김빈 예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문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더, 달무리가 지면은 기상적으로는 3일 비가 오는 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태양의 달, 해무리가 지면요. 태양의 전기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양의 기운을 가리는 것은 임금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로 봤고요. 달의 달무리가 지면은 음이니까 이거 광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달의 음의 기운을 가린다고 해서 안 좋은 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자금 곰자리 여기 북극성이죠. 요 북도 칠성이 요 두 별은 항상 좌측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우주로 운행하는데 항상 요걸 보면서 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극성이에요. 지극정성. 그래서 요 머리별 두 개 지극성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 가면은 요게 북극성이 딱 보입니다. 북도 칠성은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북극성을 찾기는 처음에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직접 해보니까 6배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면은 또 카시오페아, 따블루자 이거는 또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여기서 또 중간별부터 5배로 오면은 위치가 정중앙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북도 칠성 머리별로 찾는 게 제일 찾기가 쉽습니다. 그 찾아서 꼭 정확하죠. 북도 칠성에 지극성 두 개가 직방으로 가서 다섯 배 가서 보니까 북도 칠성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 북극 오성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딱 보입니다. 한참 보고 있으면 눈에 쫙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꼭 별자리를 찾으셔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문유초 강의 첫날 진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강의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은 이 강단을 다 채우십시오. 손자 데리고 와도 됩니다. 이 강의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이게 3원 28소 7정의 보는 원리를 이미 제가 2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인터넷에 내가 올리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듣고 싶으면 오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반을 강의를 했는데요. 야 진짜 집중도가 너무 뛰어나셔서요. 진짜 강의하면서도 신이 났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북극 오성을 작은 곰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북극 오성. 그 다음에 이 북도 칠성, 우리가 북도 칠성이라고 하는데 천문연초에는 북두성이라고 돼 있어요. 북두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자 모양이잖아요. 국자 모양. 그래서 새해 첫날 북쪽에 돌리는 게 북도 칠성의 복을 받으라고 기운을 받으라고 북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콕 뿌리면 닿는 곳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요 국자에다가 이렇게 성황당 우리도 돌무지 앞에 물을 뿌리는 이 의식을 하는 그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극정성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어디 뭐 말을 타고 전쟁을 나가거나 할 때는 항상 물을 뿌고 그게 뭐 세례의식 아닙니까? 그게 은하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은하수. 우리나라 무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성 들을 때 뭐 합니까? 사발에다가 전환수 하나, 한 그릇 그것만 딱 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발이 잘 막히면 뭐 이렇게 강화도 만해산 같은 데 가면 그냥 바로 그냥 응신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몸이 다릅니다. 체질도 다르고 반드시 다릅니다. 이제 천문의 이치까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상, 통, 하, 달 아닙니까? 그게 보통이죠.
하늘을 안 한대. 지난번에 상업통신 방송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하늘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지상의 움직임이 항상 상응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이제 그거를 중국으로 보셨고 실제 터지기는 한국에서 터졌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아니면 북한에서나 또 좀 폭넓게 잡으면 한국까지도 어떤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도 범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넣더라도 언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왔어요. 보통 좌부 5필에서 필점도 있는데 필점은 장위원화를 반에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필성은 저기에 있죠. 28수에 나오죠. 네, 28수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복도출생에는 여기가 잠의원이고 여기가 태미원이고 여기가 천시원이에요. 전체가 아닙니다. 요 일부분에만 있어요. 그리고 요 행정상계 부처에서 요 적도 밑에 항도를 태양이 다니는 길을 기준으로 28구역으로 끊어버리고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요 도수만큼 통치 지방 별들이 통치를 해요. 동방 창룡 일본 각항 저방 신매기 이 각 별들이. 그래서 그거는 28소 강의한테 그냥 동방 창룡 한 번만 딱 들으면 28소 강의 끝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우주 통치의 원리입니다. 북극성이 통치하는 원리. 보통 동방 창룡하는데 창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창룡이라고 써요. 천문 좋죠. 네, 천문 좋죠.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출출하실 텐데 첫 강의니까 제가 막걸리 한 잔 사러 갈 테니까요. 다들 가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 좀 얼지 않아.